네, 앵커 리포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중 무역 합의 1차 서명이 좀 나왔을 때 굉장히 좀 불안했어요. 이러다가 좀 시장 흔들리면 어떡하지? 이제 모멘텀 다 사라지면서 다행히도 그런 흐름은 아니라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여유를 갖게 된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 어떻게 무엇을 봐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차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게 되면요. 역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생방송 라이브로 백악관에서 했던 얘기를 지금 이렇게 보여줬더라고요. 다 들어와서 보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들어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류 부총리 굉장히 인상은 좋더라고요. 계속 웃고 있는 그런 표정이었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뭐라 그럴까요? 5분의 4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뭐한 20, 80% 이상은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서명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었는데, 일단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살짝 차입 매물이 나오는가 싶더니,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도 나왔거든요. 하지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좀 느껴졌던 미국 증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외신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명 전후로 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분이 바로 이제 무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분석가로, 그러니까 이분이 중요한 건 사실 아닙니다. 근데 이런 톤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뉴스들이 지금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뉴스로 올라오는 것을 저는 더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일단 많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농산물보다는 뭐 에너지라든가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아마 좀더 치중된 그런 무역 합의가 나올 것이다 얘기인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 강력한 지지자인 농민들이 어떻게 얘기를 할까는 일단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의 불확실성을 제시를 하고 있고, 제일 얘기가 되는 거 있죠. 2단계 합의는 아마 지금 이제 11월 이후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여기서 너무 길어요. 여기에 따른 불확실성을 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뭔가 나온 것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구매 품목 외에도 지금 현재로서 살펴봤을 때 인위적인 위안화 절하는 없다라는 부분과, 금융시장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중국 개방하겠다. 근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는 부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한 가지 요거는 좀 얘기가 될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서명을 하고서도 약속 안 지킨 적이 중국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력하게 미국 쪽에서 주장을 해서, 만약에 서명을 한 다음에 액션 플랜이 한달 뒤에는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지 이거를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이 합의문에 있었다는 것이 좀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여기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게 로치 모텔이 이게 뭔가 바퀴벌레 호텔이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했는데 이게 바퀴벌레 약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현재로서는 로치 모텔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퀴벌레 약이 되고 있다는 건데, 아무리 바퀴벌레는 약을 뿌려도 뿌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뭘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다가,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계속적으로 모멘텀으로 나오겠지만 호재로서의 어떤 흐름들은 많이 약화됐다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게 상당히 많이 또 구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 중에 하나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봤더니 이 부분이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은 싸지 않고요. 그래서 어떤 뉴스라도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악재든 호재든 말입니다. 특히 악재로서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주가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호재가 워낙 많이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악재로서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자꾸 우려한 얘기가 있고요. 사실 예전에는 이런 얘기들 많이 안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는 이런 얘기에도 많이 집중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문우신장은 또 나왔죠. 나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단계 합의 된 다음에 좀 많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2단계
3단계까지 갈 때는 그 사이사이에 좀 더 추가적인 합의 얘기가 나올 것이다. 관세가 더 줄어들 것이다. 뭐 여러 이야기 구체적으로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문수진 장관이 원래 사실 이행 안 하면은 다시 되돌릴 수도 있다라는 그 앞서서 말씀드린 합의문이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관세 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한번 흔들렸는데요. 오히려 전후로 해서는 서명 전후로 해서는 2단계 합의도 꾸준하게 만나면서 서로 진행이 될 거고 2단계 서명이 되기 전에도 충분하게 발전적인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또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안심시키는 그런 모습도 나왔습니다. 참 바쁘네요 백악관이요. 예. 자 그러면요 우리는 다시 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현재 비싸다고 지수가 비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실적이 좋아지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수가 떨어지거나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요. 그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지수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실적이 매우 좋게 나와야 됩니다. 일단 지금 현재 미국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가장 많이 좋은 성과를 보여줬던 게 기술주인데요. 정말 좋습니다. 긍정적인 포인트를 가져가는 게 쭉 섹터별로 보시면 이만한 게 없어요. 지금 테크 쪽이 없습니다. 요거하고 부동산 쪽이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실적 전망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그 수준을 보더라도 2018년 1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기술주를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실적 잘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미국 쪽에서도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확실히 좀 불안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 애플은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가장 먼저 넘어선 최근 들어서 종목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꾸만 투자 의견에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 요즘에 간간히 보이고 있어요. 1월 이후에요. 간간히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그 내용들을 살펴봤더니 뭐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기대보다 그러니까 기대가 먼저 갔다는 부분이 조금은 부담스럽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시면은 목표가는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 20%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주가는 좀 부담스럽다. 실적 확인하자. 그리고 5G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부족하기 때문에 5G 디바이스와 관련된 부분의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를 좀 낮추겠다. 충분히 오를 만큼 올랐다. 좀 더 지켜보자라는 얘기가 애플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의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부담스러운 요소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보시게 되면 이겁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쭉쭉 올라갔거든요. 근데 미국의 EPS는 현재 정체 상태입니다. 아마 4분기 실적 워낙 별로 안 좋을 것이라고 얘기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보단 더 서프라이즈율이 높을 가능성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투자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나와줘야 된다는 그런 미국 기업 실적 지금 현재 실적 발표와 관련된 숙제가 남아있다는 거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미국은 미국이고 그럼 우리는 뭐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사실 순이익이요. 작년에는 100조 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주가가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시 한번 순이익이 2020년 들어서는 120조 원을 넘었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삼성전자와 그래서 삼성리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SK하이닉스를 빼더라도 순이익 성장률은 올해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좀 작년 말부터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갖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라는 측면, 코스피, 코스닥이라는 시장의 지수라는 측면 평균치를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는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의 평균치라는 점에서 종목들을 고를 때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흐름을 쭉 살펴보게 되면요. 주도주와 소외주의 결정력이 낼 게 바로 이게 실적, 다시 말해서 순이익의 증가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증권사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증가율이 높으면은 주가도 잘 갔어요. 그런데 이럴 가능성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주도주로 나서고 있는 섹터들은 순이익 증가율이 상당히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외주로 얘기를 많이 되는 기업들은 글쎄 순이익 증가율 측면에서도 상당히 격차를 벌일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지금 연초에 주도주로 나섰던 섹터가 어디였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반도체.
IT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또 하나가 호텔과 뭐 화장품 이 정도가 좀 얘기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쪽의 순익 증가율이 굉장히 빠르고 그 외 종목들이 순익 증가율이 그거보다 미치지 못한다면은 주도주만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그리고 1분기 실적까지의 흐름들을 보면서 과연 이런 전략을 세워가는 그런 실적들이 나오는 이제 순익 증가율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도 하나의 포인트로 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장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지수는 박스권에 갇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크게 조정을 보일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들이 다수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서 실적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기업에 대한 시각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꼭 체크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로 살펴봤습니다.